세요, 유리 좋아해요. 어느 수인 고등학생 화단한테 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유리 좋아해요. 언니는 옆에 새로운 친구. 안녕. 이름이 뭐예요? 저는 수민이라고. 어느 수민은 너한테 처음 한국 고등학생 화단 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화단 할 거예요? 저는 살짝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이니까 네. 좀 자연스러움을 많이 티 안 나는 그런 화장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네. 5년 동안 했어요. 5년 화단 5년 동안 했어. 선생님한테 잡힌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제부터 화장 시작했어요? 화장은 이제 한창 저 딱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는 아마 16살부터 아 진짜요? 16살부터 화장 시작했어요. 저희 딱 제가 14살일 때 되게 애들이 막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잔 들어봤어요? 오잔? 오잔 오잔? 오잔 오잔 그게 뭐지? 옛날에 너무 유행하던 메이크업 오잔. A few moments later. 얼짱 메이크업 그때는 살짝 좀 과한 게 유행이었던 거. 과한 얼굴 게 얼굴 하얗고 눈 아이라인 두껍게 그리고 입술 빨갛게 칠하고 근데 요즘에는 살짝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걸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거. 오 자연스러운 거 그런 거 제가 처음 해봤어. 처음이니까 네. 조금만 신나요. 오케이, 우리 지금은 시작할까? 얼굴은 그냥 베이스 조금만 있어요. 네. 일단 네. 저는 보통 네. 학부 댕길 때는 네. 그렇게 과하지 않은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그래서 네. 쿠션보다는 네. 베이스를 좀 많이 발랐어요. 베이스. 네, 근데 그럼. 오늘은 쿠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쿠션을 한번 네.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화장실에서 네. 그 여자한테 친구들한테 같이 화장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화장 붙이시는 분들 네. 많이 봤어요. 네. 저희는 네. 학교에서 이제 화장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네. 일단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네. 최대한 티가 안 나게 하는 게 최대한 티? 최대한 선생님이 봤을 때 너 네. 화장했지? 이렇게 쌤이 그거 봤어 그럼 어떡해? 그럴 때는 네. 벌점을 주시거나 네. 아니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네. 하시거나 아니면 좀 심하신 분들은 최소하고 네. 오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요? 네 쌤이 봤어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걸린 적 많이 봤어요. 사과하면 괜찮아요? 네 그냥 다음부터는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면 아이브라우 네 저 생각엔 아이유 눈썹이 예쁜 거 같아요. 그때 눈썹도 일자 눈썹이 네.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네. 이던 그거 무슨 눈썹이에요? 이름인 거예요? 이렇게 일자 이자 눈썹. 그럼 고등학생 때 재미있던 거 있어요? 고등학생 때? 네. 고등학생 때 저는 이게 많잖아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솔직히 친구들이랑 추억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대부분. 그래서 야자 하기 전에 네. 이제 저녁 먹고 네. 남는 시간에 네. 애들이랑 막 카페 가서 커피를 사와가지고 수다를 떤다던가 그 짧은 시간에 네.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작은 일탈 같은 그런 게 저는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 지금은 몇 살이에요? 지금 저는 네. 이제 고3 수능 마친 고3 내년이면 성인이 되는 그럼 고등학생 생활 뭐 다시 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성인이 되는 게 네.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저는 딱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너무 재밌었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말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네. 학교도 제대로 못 갔고 그래서 딱히 고3이라는 거에 대해서 실감도 별로 많이 안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3 생활은 좀 아쉬워요. 근데 고등학교 생활은 전체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래? 이러면 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거 아 파리 졸업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있어. 하지만 그거 대학교 다닐 때 아 너무 힘들었어요. 캐나다에서 고등학생 때랑 대학교 있을 때 그거 스트레스 달라요. 고등학생 때 스트레스 많지 않았어. 아, 대학교 갈 때 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래서 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느낌만. 대학 끝난 것 같긴 했어요. 와 학생 됐어요. 학생 캡 어디 있어요? 포토샵 주세요. 됐어요. 처음 우리. 해본 것 치고는 네. 일단 저는 와. 블러셔를 좀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블러셔도 괜찮게 된 것 같아요. 네. 남이 보면 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와 꾸다 학생 됐어요. 느꼈어요. 오늘은 친구랑 같이 밥 먹어요. How do we meet? 아 우리 어떻게 만나요? 페이트 We're gonna eat 마라탕. 마라탕 먹을 거예요. 응 여기는 어 처음 여기 처음 대구에서 마라탕 먹었어. 그리고 고등학생 메이크업 했어요. 먹고 싶은 거 뭐예요? 저는 일단 이거 대박 볶음밥. 대파 볶음밥. 오 마라탕 왔어요. 헬로. 엄청 커요. 와 엄청 커요. 이게 뭐야? That's so much. 와 이거 내가 하나 둘 셋 my four hands. 1 2 3 4. 수진? 수민. 아 수민이야. 수민. 햄 몇 개? 햄 추위 몇? 햄 저 하나밖에 못 먹어. 와 맛있어요. 와 됐어요. 좀 매워요. 아베스 맛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어떻게 생각해요? 언니요? 응. 와 매워요. 처음 먹을 때 안 맵지만 지금은 매워요. 그럼 항상 고등학생 때 뭐 해요? 저는 원래 잘 밖에 안 나가 놀아서 한 번씩 놀면 그냥 친구들 노래방 갔었거든요. 아, 노래방 가요? 네 노래방 갔었고 아니면 카페 가서 그런 게 많아서 그런 대부분 아니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노래방 가고 이게 딱 아 세게 솔직히 우리 더 많은 곳을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닫아요. 오 우리 노래방 가자. 노래방 노래 잘 불러요? 노래요? 어 엄청 잘 못 불러요. 아 어, 진짜요? 엄청 잘해. 나보다 엄청 잘해. 와 오피스 has my first time. 처음이에요. 한국 오피스 라면 요면 라면 매일 먹어요. Hi. Hi. How old are you? I'm 19 years old. 아, if you have a choice, where do you want to live? 선택 있음. 이거 터번지. In the office? In the office? This is the office. Turkey in the office. 아, 내 눈! 여기에서 오케이 제가 턱 드릴게요. 터킹 할 줄 알아요.
Turkey style turkey.